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9월 19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오늘 1호 경마 남았는데요. 1호 경마 끝나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이 어쨌건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내일 펼쳐지는 1호 경마인데요. 아무튼 조철도 칼을 좀 박박 갈고 무조건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고향길에 따뜻한 고향길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 몇 개 찍어 먹었고, 오늘 토요 경마가 경주 적중수는 좀 적었는데, 배당이 좀 나왔었습니다. 제주 1경주에 대끼리 인기 1위, 2번마 달의 강자를 완전히 꺾고, 8번마 대성대왕 박성광이 쌍복 대가리 달라박스로 놓고, 5번 양대산이었죠. 16.9배. 8번, 5번. 거기에 10번 히든카드가 3착으로 멋지게 히든카드로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3복승이 62.2배. 62.2배. 3쌍승 같은 거는 원틀로 들어오고 오고 난 다음에 3쌍승을 말씀을 드려야죠. 3복승 62.2배까지만 제주 1경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과천 2경주였습니다. 혼전이었죠. 2번 챔피언 가문이 대가리로 팔리고 뭐 1번 라게르타 이런 마필들이었는데, 자, 정확하게 달라박스 대가리. 5번마 무적장산이었죠. 무적장산.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4번마 그레이트 아이. 4번마 그레이트 아이. 자, 24.3배. 5번 4번. 복승식은 10.9배. 11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6경주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상한가가 한방 터져 나왔죠. 이게 몇 번입니까? 그 9번마 장타왕자가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우리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또 7번마 대장대부를 놓고, 달라박스 놓고 주력 한 방이 갖다 꽂아줬습니다. 2번마 신의 장군. 자, 쌍복식 7번, 2번 완짱 시원하게 갖다 꽂았죠. 17.1배 나왔습니다. 17.1배. 복승식은 한 10배 나온 것 같고, 5번 영상진호가 3착으로 붙으면서 3복승 28배. 요거는 3쌍승까지 걸어 먹은 거죠. 완짱에 붙어갖고 97.5배. 3쌍승 97.5배. 7번, 2번, 5번. 몇 분이 3쌍승 조금씩 사셨다고 문자가 왔는데, 뭐 고액으로 사신 분은 안 계신가 봐요.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사셨다 그러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구매를 하셨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과천 8경주 메인에서 9번, 12번 10.3배 복승식 7배짜리,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 뭐 점배당이지만 5번, 6번 단통으로 보내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일 경마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경마는 진짜 조금 더 칼 갈고 여러분들께 진짜 따뜻한 고향길 가실 수 있도록, 코로나로 각당하 싱숭생숭한데 고향 가는 길 좀
푸어나실 수 있도록. 자, 내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요거를 제가 맨날 이게 하나씩 빼먹습니다. 자, 과천이 3589입니다. 3589. 다른 건 다 고쳐놨는데 이거를 안 고쳤어. 과천이 3589. 그다음에 부산이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뒤에 8경주, 9경주고요.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자,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좀 갖다 꽂아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 쌍복, 삼복에 삼쌍까지 걸리는 거는 완짱의 삼쌍, 삼복 같은 거는 꼭 조금씩이라도 좀 가져가십시오. 과천 3589, 부산 2경주,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메인 승부 빨간색 하단에 써 있습니다. 과천 8구, 부산 4, 5. 자,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자, 이제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첫 번째 승부처는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소베라니아인이라는 마필, 소베라니아.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으르니가 데뷔전부터 세 번째 타고 있습니다. 좀 배고픈 심승태 마방이죠. 심승태 마방. 심승태 마방에서 9번마 소베라니아, 박으르니도 그렇고 심승태 마방도 그렇고. 자, 요거 9번마 소베라니아 직전경주에 인기 4위 팔리고 깔끔하게 들어왔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세영이하고 둘이 같이 붙어 들어오면서 인기 대가리 리드보컬이 부러지고 2위 4위가 들어왔는데 6.4배예요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그래서 9번마 소베라니아, 이게 1군가 있는 크리어검이라는 마필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마 소베라니아를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자, 요거 3경주인데, 꼬랑지가 상당히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입니다. 자, 먼저 안쪽 게이트에 출입 올라올 수 있는 요 2번마 제이글 철경이, 그 다음에 선행 출하해 볼 수 있는 4번마 브레가석도 컨디션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자, 5번마 퍼펙트 라이트. 자, 임다빈이가 직전 경주 호전된 걸음을 좀 보였습니다. 자, 7번마 파이널 에이스라는 마필도 지하주가 타고 후미권으로 좀 잡아 늘어뜨려놓은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빅 에너지도 직전 경주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 경주가 풀리면, 외곽에서 흑암 맞고 풀리면, 직전 경주에는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흑 맞고 좀 퍼졌습니다. 자, 11번마 데스크탑 2요 기수. 끝에 마무리 한 칼이 좀 부족한 그런 기수인데, 11번마 데스크탑 이번 주 새벽 훈련 모습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번 3경주 첫 번째 승부는 9번마 소베라니아, 9번마 소베라니아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첫 번째 승부 깔끔하게 코를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승부가 바로 오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 국산 오군 1200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때려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 요놈이 왜 안 팔리냐, 요놈이 왜 안 팔리냐 올려놨는데요. 자, 이번 오경주는 아마도 최저 배당이 한 7배, 8배, 7, 8배는 될 것 같아요. 자, 외곽 게이트의 세 마리, 10번 마 파이팅 나우, 11번 티즈 블랙, 12번 러닝 킹. 자, 이런 세 마리가 조금 더 팔리고, 직전에 서둘러서 깨졌던 1번 마이 베스트 패션 드 패션. 자, 문세이가 타고도 부러졌습니다. 자, 이마필은 좀 꼭 참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직전 경기에 좀 앞선에 빨리 붙였더니 마필이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1번마 패션 드 패션. 자, 외곽 게이트 3마리라 그랬죠 제가. 자, 이 10번마 파이팅 나우가 직전에 전개를 좀 무리를 했습니다. 도메니가 초반에 좀 밀리면서 그래도 뭐 꾸역꾸역 기본기 갖다 대면서 3차게 갖다 대기 됐었고, 11번마 티즈블랙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선행 경합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이죠. 11번, 그 다음에 12번 용군이하고 승환이하고 스타트 타임은 분명히 11번마 티즈블랙이 빠른데, 유승환이 스타일상 싸움은 별로 안 하죠. 자, 용근이는 갖다 일단 조질 겁니다. 외곽에서, 최외곽 게이트에서 57kg. 부담 중량이 좀 늘었고. 자, 이 세 마필이 다 57, 57, 57 그렇습니다. 자, 빈틈을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 중에 1번 마 패스트 패션. 그 다음에 승군전 맞았지만 요 5번 마 펜시 펜츠. 2차 충분이기 때문에 담량 2점까지 좀 있고요. 자, 항상 국산 5군에서는 한 칸 날릴 수 있는 출마. 자, 요 6번마 세뇌원이 직전 경주 승군전에 한번 자빠이 딱 때려놓은 것 같아요. 최범현으로 바꿔놨는데. 자, 윈지도 선행 출하에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셋업페이스입니다. 요것도 무시 못하죠. 선행 경합만 일어나면은 바로 출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외곽에 세 마리, 1번마 패스트 패션, 자, 이렇게 네 마리 이외에, 5번 펜시 펜츠, 6번 세뇌원, 7번마 윈지, 8번마 세터 페이스까지. 자, 요 중에서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가 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제가 요놈이 왜 안 팔려 써놨죠. 요놈이 왜 안 팔려. 분명히 더 팔려야 되는데, 자, 요거 안 팔리는 놈 한 놈,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놈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갔다 지지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주력으로 맞으면 금상첨화 상한가 바로 가는 거고, 방어마권으로 맞아도 충분히 환수가 가능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승부 8경주와 9경주, 메인승부 8경주와 9경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인승부 8경주, 혼합 3군의 1400, 혼합 3군의 1400.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안압자리에다 한방 갖다 시원하게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400. 자, 임기현이의 4번마 옥스퍼드 킹이죠. 이게 원래는 안토니오 기수가 계속 타던 마필인데, 박재우 마방에서 임기현으로 직전 경주 바꿔놨습니다. 기대대로 대가리 쳤는데, 자, 4번마 옥스퍼드 킹이 최근 발걸음이 뛸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혼합 3군 편성인데, 옥스퍼드 킹은 국산 3군이죠. 직전 대비 4kg가 늘었습니다. 우승을 하는 바람에. 자, 포인 마필로서 상당히 체격 조건도 괜찮고, 자, 이 4번마 옥스퍼드 킹, 자, 요번 경주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자, 5번을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리냐. 자, 요 레이팅 65까지.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발벤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갔어요. 직전 경주에는 송재철이가 좀 선행을 받긴 받았는데, 다른 마필들한테 좀 압박을 받고 무너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편하게 독땡으로 쏠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는데요. 자, 물론 4번마 옥스퍼드 킹도 선행을 가려면 가는데, 굳이 이 발베니하고 병합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발베니의 전개가 좋아 보이고, 만약에 앞에 발베니 같은 선행마가 무너지면, 바로 또 여기 1순위에 8번마 문학선이라는 마필이 2연속 때리고 3군 올라왔는데, 직전 경주 아쉬운 4차. 승군전 상대가 좀 셌다. 승군전에도 대띠리로 팔렸는데, 역시나 3군하고 4군은 차이가 좀 나죠. 자, 그 이외에 안쪽에 2번마 세네 아이린. 자, 유승환에서 박오른으로 바꾼 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유승환하고 경주 스타일이 다르죠. 바로 2, 3번에 갖다 물고 들어갈 것 같은데. 자, 3번마 블루 마카롱도 이준철 기수가 타던 거죠, 이거. 자, 이준철 조교사. 벌써 6승입니다. 승률이 26.1%예요.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승률은 대가리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타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마이너스 5kg. 김하연이 신인 기수 태워놨고, 장철이의 7번마 이스트밤. 직전에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 9번마 스프링킹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걸음이 좀 올라왔습니다. 럭키봉성에 이어서 3착이었는데, 하정훈이 역시나 배고픈 기수죠. 추석 한구라 다들 욕심들 낼 겁니다. 11번마 금로열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 와서 잡혔어요, 다. 착수는 4착이지만 옥스퍼드 킹하고 우아룡하고 베스트라이프하고 같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충분히 금로열이 딸수 있었는데 아쉬운 전개였다. 자, 유승환이로 바뀌었어요. 자, 요런 마필들,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마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이 4번마 옥스퍼드 킹 대가리로 놓고요. 제가 20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지지자. 요 위에다가 써놨죠. 옥스퍼드 킹 놓고 찍어 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장안가 찍으러 갑니다. 어제도 이 승부처에서 뭐가 잘 맞아떨어지질 않았는데, 오늘 승부처 진짜 신경 바짝 써가지고 주력 한방. 어차피 경마가 당통 게임은 힘든 게 경마 아닙니까? 당통으로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자, 샤브마 옥스퍼드 킹을 놓고 장안간방 찍어 먹으러 시원하게 한방 때리러 갑니다. 8경기 두 번째,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장안간방 때리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촐하고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시원하게 하시자고요. 자, 8경기 메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 과천 구경주입니다. 자, 혼합 자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구경주. 8경주와 구경주가 연타로 메인 승부입니다. 요번 거 따따블 쌍복식 대가리가 한남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최대 승부처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앞전 5경주하고 좀 이게 좀 비슷해요. 대가리가 없습니다. 5경주 달라박스 승부하고 좀 비슷한데, 자, 이번 경주가 의외로 현장에서 백길이가 아마 한 10배, 글쎄요, 한 10배 넘을 것 같습니다. 1번 사람이라는 별부터 12번 TK데이까지 총 12마리가 뛰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레이팅이 50까지입니다. 요번에 레이팅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42, 36, 44, 38, 45, 38, 38, 37, 38, 36, 38, 44.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자, 요번 경주는 레이팅이 좀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조철이 레이팅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자, 요번에 맘 놓고 때릴 그럴 마필이 있는가 하면, 슬그머니 팔리기만 해놓고 빠질 마필들이 한 두어 마리가 보입니다. 자, 본놈을 제끼고 조철이 노리는 역장승식 대가리. 쌍승식이 만약에 10배 정도 나오면 복승식이 10배 정도 나오면 쌍승식은 한 30배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따블이라고 써놨죠, 제가. 자, 여기 따따블 역장이라는 거는 인기 1위, 2위 이런 마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 팔리는 아나짜리. 역상승식으로 달라박스 승부 한번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 과천 구경주 혼합 자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마필 단평을 좀 생략을 하고 자, 현장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구경주 심호흡 한번 쫙 하시고 돈 찾으러 갈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소리 한번 질러 보자고요. 뭐 구경요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였고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가 진짜 재밌습니다. 부산 경마가 재밌는데. 2경주, 4경주, 5경주. 자, 요세개 경주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 부산 경마는 아마 다 달러박스 같은데요. 자, 먼저 부산 2경주, 국산 6군 1400입니다. 자, 달러박스 한 놈이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자, 요거 1번 마, 에코레이디. 뭐,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하고 대가리가 갈것 같은데. 자, 인기 대가리, 올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에코레이디가 대가리로 팔리는 순간 제가 요 위에다 바로 달라박스 한놈딱 걸렸다. 자, 인코스 이점도 있고, 뭐, 선행도 갈수 있고, 전개가 유리해진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한 가지 좀 아싸란 맛이 좀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전개가 좀잘 풀렸었는데 자 요거 1번 마 에코 레이디 요놈보다 훨씬 센놈 훨씬 센놈 그놈을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요것도 역상승식으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1번만 에코레이디 너딱 걸렸다. 에코레이디보다 더센 놈. 에코레이디보다 더센 놈.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자, 부산 이경주 멋지게 한방 때려낼 겁니다. 자, 그 후보군이 자, 요 2번만 스피드 매치도 직전에 휴양 갔다 와가지고 상당히 전개가 좀 무리했습니다. 시좀 경합을 했었는데, 페로비치가. 요번에 임성실 기수로 바꾸는 2번마 스피드 매치. 거기에 적임 기수죠. 이거 최시대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호랑이. 앞선 경합이 찌글찌글해지면 바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호랑이. 7번마 레인킬러도 마찬가지죠. 6번 호랑이나 7번 레인킬러나 두 놈은 앞선이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올 놈이고, 이 9번마 노던 라이츠가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상대 마필들이 잘 뛰었습니다. 직선, 최선 3착인데, 자, 이것도 선입으로 졸졸졸졸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 11번 원더풀 월드가 요게 또 태연이에서 현명이로 바꿔놨어요. 3kg 부담 중량이 올라갔는데, 자, 민장기 마방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안 되니까, 착승권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 자, 승부 한번 봐줘라. 위험명이 딱 갖다 불러놨습니다. 거기에 출발만 잘 되면 이거 사고 칠수 있는 11번마 슬림 퀸. 이게 출발이 안 되니까 계속 외곽 돌고 손해를 보는 마필입니다. 게이트 탁 열리는데 11번 슬림 퀸이 외곽 3, 4번매만 붙으면 이거 사고 칠수 있는 놈이 11번마 슬림 퀸이다. 자, 이렇게 조철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 어떤 놈이 대가리구나. 통박이 짜르르하게 오시는 마필이 있을 겁니다. 직전 경주에도 조철이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게 1번마 에코레이디, 뭐 굳이 꺾고 갈 필요 없죠? 달고 가면서, 에코레이디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때리는, 자, 부산 이경주,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가시자고요.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4경주로 갑니다. 부산 경마 4경주 5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자, 부산 4경주 국산 4군 1200 핸디캡 국산 4군 부산 4경주, 벤츠한테 간다고.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벤츠한테 조철이 경마장 데뷔, 예상과 데뷔하면서부터 제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예측권 20단 벤츠한테. 그 뒤에 많은 동료들이 예측권 몇 장, 몇장 따라 하는, 뭐, 따라 했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할란가요? 그냥 원조라 그럴게요, 원조. 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벤츠한데. 자, 요번 경주도 또 달러박스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인데요. 자, 요거 또 걸렸습니다. 요것도 대가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달러박스로 한번 들어가자. 자,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BJ 미스가 인기 1위 맞냐? BJ 미스. 결론은 이 인기 대가리 3번마 BJ 미스를 제가 좀 의심을 하고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레이팅 50까지 1200 단거리입니다. 자, 이 3번마 BJ 미스가 최근 1, 2, 3, 3연속 입상이에요. 자, 이번에 승분전을 맞았는데, 지금까지 싸웠던 애들, 별로 그렇게 센 놈들이 눈에 띄질 않아요. 맨 오브 더 탑, 세컨드 윈드, 최강일세 겨우 이기고, 어제 그제 최강일세 대길이 바람 불고 그냥 자빠지잖아요.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맨 오브 더 월드도 그렇고. 자, 이 BJ 미스가 승부라면서 1kg는 덜어냈는데, 자, 페로비치 기수. 내일 좀 욕먹을 경주가 한 두어 경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경주가 될 공산이 크다. 자, 이번 경주 이 앞말 3번마 BJ 미스 승군전 떨어질 확률 5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를 시원하게 달러박스로 놓고 들어가는데, 자, 힌트를 좀 드리면, 앞방 떠갖고 그냥 한 바퀴 갖다 꽂을 놈으로 보입니다. 앞방 떠가지고 그냥 한 바퀴 꽂을 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자, 그러면 앞방 뜰 놈들이 어떤 놈이냐? 자, 1번마 영성특급이 있고요. 영성특급. 4번마 선라이트보이가 있고요. 자, 6번마 맨 오브 더 월드. 자, 요 놈도 앞방이고. 자, 7번마 반지의 매직도 공백이 있지만 앞방입니다. 이 반지의 매직은 참고적으로 산통이 좀 있었어요. 산통. 그래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쭉 길게 있었습니다. 7번마 반지의 매직.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컨디션에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자, 앞방 갈수 있는 7번마 반지의 매직. 거기에 외곽에 9번마 에이스 솔로몬이죠. 자, 요것도 선행선입. 자, 10번마 디바인 뮤직, 11번 아모르 파티까지. 선행마감 대여섯 마리 되죠. 선행마감 대여섯 마리 됩니다. 요 중에 한 놈이 센 놈이다. 요 중에 한 놈이 센 놈이다. 자, 바로 그 놈을 놓고 이 BJ 미스 때려잡으러 갈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메인 승부 달러박스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요. 제가 지금 대가리 놓고 갈놈 여러분들께 잠깐 불러드렸는데, 자, 그 중에 한놈 느낌이 쎄하게 오는 놈 있을 겁니다. 직전 경주에도 제가 요 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놈한 놈이 있어요.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부산 4경주, 자, 메인 승부 현장 예상 황구라 꼭 기대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승부처 부산 5경주로 갑니다. 자, 혼합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까지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 전부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3개가 다. 그만큼 인기 대가리가 다 휘청휘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기 대가리가. 자, 이번 부산 5경주에는 직전 경주에 외곽을 좀 돌면서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때리고 들어온 1번마 판타스틱맨 페로비치. 자, 또 페로비치예요. 제가 위에 상한가 예측권 20장,
요놈이 쌍머리다. 달러박스 그려놨죠. 자, 결론은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판타스틱 맨이 대가리가 아니다. 대가리가 아니다. 자, 레이팅 65까지인데요. 네, 얘는 60 꽉 차가죠. 자, 이제 문제가 부담 중량이 57kg까지 늘었다. 여기서 선행은 못 가죠. 자, 요거 뭐 선입이 안 되는 마필도 아니지만 이 마필이 들어올 때 보면요, 직전 경주도 물론 그랬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흑암 맞고 잘 들어왔습니다. 흑암 맞고.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가 얘한테 별로 좋을 게 없는 것 같다. 안쪽에서 갇혀가지고 흙 맞고 버벅버벅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 요거 5월 15일 경주의 모습이 또 보일 수가 있어요. 인기 대가리 팔렸죠, 이때도. 그냥 하염없이 부러졌었는데, 얘는 전개가 조금 꼬이면, 전개가 조금 꼬이면 인기도만큼 경주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자, 1번마 판타스틱 맨 뭐 꺾지는 않겠지만 요놈을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냐, 2번마 프리덤 나이트. 그리고 직전 경주에 판타스틱 맨한테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와서 잡혔습니다. 직전 대비 얘는 3kg가 늘었는데 얘는 55kg다. 착차도 별로 없었는데 외곽에서 같이 2선 3선 경합하다가 얘가 조금 따였고, 기습 선행 때리고 갈 수 있는 놈. 자, 4번마 매너부터 봐고 7번마 그마스토밍이죠. 그마스토밍도 직전 경주 선행을 가긴 갔는데 역시나 연승을 때리고 3연승을 때리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한타 부족으로 잡혔다. 승군전에 그만큼 승군전이 힘든 그런 경주죠. 7번마 그마스토밍. 거기에 또 한 마리의 두 마리의 선행마죠. 9번마 마하타이탄, 10번마 토파이어. 자, 이 두 마리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마하타이탄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에는 선행으로 갖다 쏘다가 요즘에는 꾹 잡고 가면서 선입전개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는 9번마 마하타이탄. 마하타이탄. 자, 레이팅 65까지 꽉 찼어요. 가면 쌍대가리고 아니면 부러지는 거죠. 요거 10번마 토파이어가 약간 홀대를 봤는데 얘도 첨착첨착인데요. 얘도 은근히 끈기가 있고 근성이 좀 있는 놈입니다. 자, 10번마 토파이어까지. 자, 요런 마필들이 2번마 1번마 판타스틱 맨 대가리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5경주가 여러분들 추석 가시는 고향길에 비행기표를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려줄 그놈 달러박스 대가리로 조철이 잘 골라놨으니까요. 자, 부산 5경주 여러분들 현장 예상 기대하시고 조철은 여기서 상한값만 때려가지고 조철도 따끈따끈한 추석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19일 일요경마 증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추석 때는 이제 뭐 예상 끝났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냥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때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죠. 돈이 마누라도 용돈도 좀 주고 부모님들도 좀 주고 새끼들도 좀 주고 그죠? 우리 참 우리 나이 때 이 남자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옷은 못 사고 내 용돈은 못 사고 처자식들 다들 먹여 살린다고 부모님들 모신다고 힘들죠? 우리 50대 60대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내일 조철이 아무튼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까 조철 믿고 여러분들하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수고했다 조철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문자 신청 계좌번호 올리고요. 아침에 11시가 일경주죠. 11시 아니구나 10시 45분이 일경주입니다. 10시 45분이 일경주이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일찍 스타트 해야죠. 일경주도 이 6번마 별빛마루 놓고 안압자리 한방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일경주도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그러다 참았어요. 아무튼 이 방송 끝나면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일찍 무통장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른 입금해놓고 주무십시오.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 문자로 남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 쌍복 삼복 삼쌍 97.5배 완짱으로 17.1배 완짱으로 이런 게 하루에 한 두세 개만 걸리면 그냥 조철이가 어깨에다 힘 딱 주고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를 칠 텐데 내일 일요경마에서 멋지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명절 인사 드릴게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자 내일 일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